대학 구조조정으로 사라지는 학과가 늘면서 학교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. 입학하자마자 자신의 학과가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지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학생들이 책 대신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. 교원 양성기관 평가 C등급 여파로 PEC과 대상이 된 지리교육학과 학생들입니다. 반발이 거세지자 PEC과 대상이었던 세 개과 가운데 두 개과는 정원을 줄여 살리기로 했지만 지리교육학과는 결국 PEC과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년 연속 부실대학 선정도 모자라 교원 양성기관 평가 D등급을 맞은 청주대는 말 그대로 폭풍전야. 전체 정원의 10%를 감축해야 하는 마당에 사범대 정원의 반을 추가로 줄이게 된 겁니다. 두개 교육학과는 일반 학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들 같은 생각 왜 놓고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를. 이미 학과 통폐합을 단행한 교통대와 영동대, 극동대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. 구조개혁의 후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